내가 요즘에 네. 좀 변해갔어. 내가 원래 생년월일 안 넣고 점을 보는 스타일인데 네. 내가 요즘에 너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는 좀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이니까 안 보이게 적어줘. 가족과 가족들 전부 다요? 전부 다는 말고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너하고 할머니. 할머니는 안 계시네? 네. 할머니는 안 계시네. 할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다고요? 할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네.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다고 바보야. 아. 네가 굳이 그걸 안 써도 됐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야 우리 노래 좀 부르고. 나 요즘에 되게 노래가 좋아. 무슨 노래야? 어머니 어젯밤 꿈에 그거 가사 생각했나? 뭐라 그러지? 어머니 어젯밤 꿈에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 너 엄마 사랑을 진짜 하나도 못 받았구나. 엄마 얼굴도 모르는구나.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내가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응? 엄마가 혹시 너를 내가 너를 울게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엄마가 난고 그냥 가버리신 거야? 네. 그냥 그래서 엄마 얼굴 전혀 모르겠네. 몰라요. 그치? 네. 근데 넌 좀 싸가지가 된 것 같아. 왜요?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엄마를 그리고 있다는 게. 너는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너는 엄마가 안 보고 싶다고 하겠지? 근데 네 가슴 속에서 저 깊이 엄마를 그리고 있다는 거. 어? 네가 아까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했잖아. 네. 너 새엄마 청 못 받았어.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네 친엄마를 두고 한 말이었어. 응? 근데 내가 잠시 산자의 마음을 타서 이야기해 줄게. 네 엄마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를 낳았단다. 그 소리는 들었니? 응.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당이 안 됐었단다. 그게 산자의 마음을 너한테 이 말이 오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나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 소리는 마시고 말고 그때는 자기가 어린 너무 자기도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시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그 할머니한테 엄마가 구박을 좀 받았나 봐. 네. 그래서 엄마가 그 견딜지를 못하고 자식을 그냥 두고 갔을 때 자기도 마음 편하지가 않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참 이게 있어. 나 울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넓은 눈물이 흘리니? 나 이 속눈썹 이런 자리야. 눈이 너무 아파서 이제 눈썹 안 붙이고 이런 속눈썹 이런 자리인데 이따가 눈썹 홀라당 골라당 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했잖아. 응? 엄마 마음을 전해줬고 할머니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 네. 응? 그 좀 뭐라 그러지? 너를 키워줬지만 좀 이기적인 면이 많고 너를 키워줘도 그렇게 애달프라 하고 키워주지는 않았어. 솔직히 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따뜻한 분은 아니다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너한테는 소중한 분이지. 네. 너를 키워줬기 때문에 원래 새엄마가 키워줘야 되는데 새엄마가 그 너를 보듬할 정도로 아랑이 기쁘신 분은 아니야. 네. 한번 물어볼게. 네. 어렸을 때부터 네가 네.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지? 네. 너 나 점점 봐줄래? 네.
제가요? 나 잠깐만. 나도 적어 줘야 되겠지. 네 말을 입에서 나온 대로 떼면 돼. 이게 내 사표. 그게 듣 사람들 다 들으니까 말은 하지 말고 나이 너 죽게 줘봐. 괜찮아. 그냥 생각 나름대로 해도 돼. 상관없어. 딱히 저랑 비슷했나요? 살던 게? 비슷했냐? 캐스트 맞춰 맞고 붙이지 마. 무당은 그렇게 캐스트 맞춰 붙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그 무당은 아니지만 신내림은 안 했지만 신내림 동생이야 아직까지. 말하자면 한 단계 아래라는 거 뜻이지. 안 했을 뿐이 안 했다 뿐이란 말을 하는 거지. 네. 아니요, 안 하네요. 아, 하지 않을 거야? 네. 안 해도 좋아. 억지로. 그리고 한 거 또 물어볼게. 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는 않네? 오래됐어요. 얼마 됐어? 8년, 9년, 10년? 10년이요. 8년, 9년, 10년? 네. 그러니까 10년 차 치고는 오래된 건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야. 뭐 20년이 됐고 30년 됐고 그러지는 않는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도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이지만 8년, 9년, 10년 짧은 세월하면 짧은 세월이고 긴 세월하면 긴 세월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너 사고 뭉치지? 응. 근데 난 니를 사고 뭉치로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봐봐. 아버지한테 정을 줄 수도 없잖아. 네. 서엄마한테도 정을 줄 수 없잖아. 네. 서엄마도 서엄마는 서엄마로 밀어내고 있잖아. 네. 아버지는 너를 안고 싶어도 서엄마 눈치 보느라고 안지를 못하고 있었잖아. 네. 근데 너가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 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니한테 이게 있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성격은 되게 착한 애야. 내가 울 정도면 진짜 착해서 우는 거고 아무리 너네들이 응응 울어도 너네들 착하지 않으면 나는 안 울어. 그냥 못 울어줬으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할 뿐이지. 어? 할머니 밑에서 몇 살 때부터 컸어?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그냥 엄마가 몇 개 놓고 갔을 때부터 네. 몇 개 놓고 갔을 때부터 컸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혼자 살았다 인생 네 혼자 살았던 인생이래. 네. 응? 말 한번 말하자면 공장을 헤맸냐 술집을 헤맸냐? 공장. 그래도 용하네. 근데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나한테? 제가 술을 좋아해요. 맥주병이고 소주병이고 술은 다 막 있는 대로 마시나 보지 네가? 네. 근데 그래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는 까지는 좋은데 얘 술 마시면 참 봐. 그렇게 말이 나와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 봐달라고 이야기했잖아. 막 술 마시면 막 그냥 있는 말 다 나오고 막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말 툭툭툭 다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소름 끼치다가 그 다음에 네. 맞아 떨어져서 네. 그치? 근데 너는 술 깨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몰라. 기억을 못해. 네. 또 한 가지 술을 마시면 너는 말술을 먹어. 필름이 끊겨져 버려. 네.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시면 좋게 마시는 게 아니라 네. 난장판이 된다고 그래야 되지. 네. 그 술집은 그날 다 잘 걸리면 네가 기분이 좋으면 네. 술집은 조용히 지나가는 거고 네. 네가 기분이 나쁘면 그 술집은 다 뜯으러 엎은 날이야 그날. 그날 네. 창피해? 네. 왜 창피해? 너도 모르게 그러는데. 응? 네. 그냥 술 마시면 내가 내 이 가슴 속에 무언의 한, 네. 아까 말했듯이, 무언의 한이 다 폭발이 되는 거야, 너한테. 응? 그래서 친구들도 너는 네가 좋아하지만 사귀고. 맞아요. 너 네가 마음에 절대 문을 안 열어. 네.
그 네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싸가지 없고 깍쟁이고 모두 처먹은 거야. 근데 절대 안 모두 처먹었어. 너는 정말 모두 처먹지 않았어. 너무 착한데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일단은 내 엄마부터 상처를 받고 내 아버지, 내 새엄마 가족들한테 상처를 너무 크다 보니 어?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믿겠니? 너무 못 믿지? 내 가족도 못 믿는 애가 밖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너한테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 아빠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 너. 응? 아빠 보고 싶어 한다 하도 너네 아빠가 받아줄 아빠도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네가 기댈 곳이 없잖아. 응? 할머니란 단어가 그나마 너를 기대게 만들어줬는데 할머니란 단어가 너를 이제 없어.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단 말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아 미치겠다. 너 무당인데 어떻게 하지? 너 이미 귀신이고 다 귀신이고 다 봤잖아. 네. 그리고 목소리도 들리잖아. 신의 목소리도 다 느끼잖아. 그치? 그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어디서 신 테스트 한 적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불빛이 보였어요. 눈 감으면. 근데 그 빛이 노란색이랑 자주 색깔인데 저 연꽃 같은 자주색 빛인데 그 빛이 엄청 허공을 이렇게 맴돌다가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산 중턱인 것 같아요. 호랑이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나뭇가지들이나 풀숲이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있는 무언가가 까만 게 가리고 있어요. 까만 게? 네. 그 뒤에서는 까만 거 앞으로 이렇게 빛이 막 나오긴 하는데 그 까만 그러기에는 네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 길을 와야 될 길이라면 어릴 때 와도 좋다고 생각해.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내가 맨날 말했잖아. 유튜브 되면서 내가 차라리 피하지 어차피 피하려고 피했는데 눈 뜨다 보니까 내가 방울포차를 들고 있더라. 근데 너는 이미 신이 다 너한테 몸에 너 눈에 네 가슴에 다 안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거를.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어떤 거? 숨 먹고 두드려 깨는 거? 아니요. 사고 치는 거? 저는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잠깐만 이따 이야기해 줄게. 네. 그것은 너 지금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네. 네. 집행유예가 뭐야? 집행유예? 예. 그러니까 저 죄지은 건 없어요. 죄를 짓다는 게 아니라 네. 너 한번 사고 친 적 있었지? 네. 그 말이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사고 친 게 있어서 네. 우리가 너가 지금은 네가 나이가 20대야. 지금 네. 20대야. 네. 그래서 20대가 안 됐을 때 네가 사고를 쳤대. 네. 10대 때, 네. 10대 후반에 네가 사고를 쳤나봐. 네. 그때는 부모가 너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야 되지? 네. 너 그래서 그때 사고 쳐서 너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너 데리고 갔지? 네. 너 그 집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그때 집에 들어갔어요. 그치? 네. 좋아? 아니요. 지옥일 거야. 네. 네 성격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 18. 뭔 말인지 알지?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거 밥 먹어. 아버지가 뭐 해? 18. 지가 뭔데 나한테 시켜? 18. 지가 뭔데 나한테 가르쳐? 언제부터 아버지였어? 새엄마? 미친년. 네 마음이 나한테 가르친다고. 네 마음이 나한테 가르쳐준다고. 네. 니나 잘해. 나한테 어? 시키지 말고 니나 잘해. 왜? 그렇게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가슴이 니네 아버지, 엄마, 다른 사람한테 풀릴지 몰라나? 새엄마 아버지한테는 절대 풀리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요. 맞아요. 그치? 그랬어요. 그치? 근데 이 가슴이 지금도 그래. 그래서 네가 여기서 있으면 있을수록 네가 엇나가. 더 잘 좋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보는 눈이 엄마로 아버지로 봐야 되는데 꼴보기 싫거든. 오, 맞아요. 응? 왜 그러냐면 나 어렸을 때 좀 안아주지. 나 어렸을 때 좀 보살펴주지. 내가 좀 찾았을 때
나를 좀 안아주고 감싸주지. 왜 이제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나 이제 부모 도움 없어도 내 미성년자 벗어났어. 네. 그때는 뭐 했는데 너네들? 엄마 아버지도 아니야. 맞아. 그러게 울고 싶어서 운다 울고 안 울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란다 얘야. 네 가슴이 이렇게 정말 이 나이에 어떻게 한이 쌓이니? 한 쌓인 이 나이에 벌써 너는 한이 쌓였어. 응? 그래서 너는 말하자면 방향을 잃어버렸어. 아까 그랬지 산 가고 싶다고 그랬지. 네. 놀 바다도 가고 싶다 그랬지. 놀러 다니고 싶어요. 무당대만 겁나 많이 가. 진짜 거짓말 안고 무당되면 하루에 한 번씩 산에 가고 하루에 한 번씩 바다 가고. 네. 응? 우리가 그래 이것도 있다. 나 오늘 이제 여행 간다. 근데 무당이란 단어를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물론 여행 간다고 갔어. 네. 근데 기도하고 있어. 명산이 보이면 좋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순례는 안 벗어나더라. 근데 너는 누린다고 눌려질 신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근데 조금 놀되 2년만 놀아. 2년만 미친년처럼 놀아. 어차피 너는 세상에 하풀이라 그래야 되지? 네. 온풀은 다 했어. 저 돈도 없고, 우리 집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너는 인간의 돈은 절대 못 벌어. 미안해. 너는 신의 돈밖에 못 벌어. 근데 신의 돈은 내가 항상 무당들한테 강요하고 내 제자들한테 강요하지만 돈 벌려고 이 길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사람 살리려고 이 길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씹어 나 씹은 사람들. 알았지? 응? 절대로 무당은 돈 밝혀서는 안 돼. 돈 할아버지들 안 밝혀도 돈 할아버지들 줄 때 되면 어른인 추. 응? 한마는 인생 내가 돈으로 부닥질 해야 되겠다. 훗날 내가 잘 살아서 내 엄마 내 아버지 절대로 안 줄 거야. 그게 네 마음일 거야 아마. 내가 보란 듯이 네가 이제 까딱까딱 했지. 내가 보란 듯이 당신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나 앞에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응. 근데 인간으로 네가 막말로 술로 아니 안 돼. 커피숍 그것도 안 돼. 뭘로도 안 돼. 될 수 없어. 너는 오래 기다려봤자 5개월, 3개월, 6개월이야. 네. 풍파가, 네.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가 나이 적은 데에서 이것만 지나면 너는 그때는 더 속구를 지쳐. 용두리를 친다고 신이.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 그때는 와. 조용히. 응? 신에 네가 네가 곡식이 손에 이만큼 있어. 곡식이. 네. 네. 네가 아무리 뿌려도 그 곡식은 안 자란단다. 그럼 너가 먹을 녹이 없겠지? 그러나 네가 나무에다가 아니면 돌에다가, 네. 아니면 바다에다 뿌리면 그 곡식이 자란다. 네. 어떻게 바다에 뿌린데 곡식이 자라나? 그게 무슨 뜻이겠냐? 기도야. 기도야. 산에 기도야. 나무에 기도야. 그 동원이 네한테 거둬진단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안 하면. 아니, 너는 하게 돼 있어. 아까 내가 그랬지? 인간으로서는, 응? 하풀이 많이 했다고. 세상에 하풀이라 그래야 될까? 온풀이라 그럴까? 원망이라 그래야 될까? 원망풀이지. 그냥 하풀이가 아니라, 하풀이는 그게 아니구나. 맞아. 하풀이하고 온풀이는 틀리니까, 원망의 풀이를 많이 했어, 세상에. 많이 하고 살아서, 만약에 네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너는, 한 남들보다 10살, 20살, 40살에 하풀이까지 다 했다고 보면 돼. 저요? 40살까지요? 그 하풀이까지 했다고 보면 된다고. 그 정도로 네가 마음은 되게 소심한 애야. 네. 네가. 근데 이거 마셨다. 소심한 게 어딨어? 넌 절대 안 소심해. 이거 마시면 배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너를 이길 자는 정말 네한테 잘해준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말만 듣지? 그러지 않고서는 너 이길 자 아무도 없어. 내 말 틀렸으면 따지고. 맞아요. 그치? 네. 네가 잘해준 사람한테는 말 듣거든. 맞아요. 네가 싸가지가 없는 애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단지 네한테 못해준 애한테는 꺼져. 왜?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너 꺼져. 딱 그게 너야.
이 길은 너는 99%, 100% 피할 곳이 없는 아이야. 너, 너는 이 길로 와야 돼. 응? 잠시잠깐이라도 나 이상한 거 안 보고 꿈 안 꾸고 그게 네. 네가 이 길로 왔을 때 네. 만약에 그게 잠시잠깐 내가 널 누르는다 치자 네. 그럼 훗날에 네가 무슨 그 왔을 때는 네가 그만큼 힘들어 무슨 짓 하지 마 그냥 내비둬 네. 어차피 너는 올 애야 네. 어차피 올 애를 갔다가 어디 가서 나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 나 잠시 잠깐만 놀려주세요 절대 하지 마 네 어? 더 벌받아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워 더 좋을 거야 내가 상담할게 법당 차려놓고 네 애로운 인생 더 좋을 거야 아 이제 숨 쉬어준다 너 지금 숨 못 쉬고 살았어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잖아 그런 숨 말고 또 너는 이런 것도 있어 인간 냄새가 싫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 가식이랑 돈 밝히고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래서 인간의 냄새가 싫다고 어린 나이에 네가 벌써 한 가지고 있지 그런 인간의 냄새가 싫어 어? 특히 새엄마는 더 싫어 새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네 어? 내가 했잖아 새엄마가 싫은 건 아니라고 새엄마가 얼마든지 너를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너는 네 친엄마보다 새엄마한테 더 잘 따를 아이야 그걸 몰랐다는 거야 새엄마란 사람이 좀 잡아줬으면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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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 응? 가슴 속에 눈물은 그대로 고여있는 아이가 너고 응? 올 같은 날 엉엉 울어야 되는데 넌 울다가 말잖아 다 못 풀잖아 아니면 내가 너 점을 잘 못 봤거나 다 맞아요 점 봐주시는 거 점사 다 이런 거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제가 기대를 하고 왔던 건 아니기를 네 그걸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아니니까 아니 너는 절대로 신이야 오리지널 신이야 나는 미안하게도 너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더 좋아 차라리 세상 밖에서 네 사주가 찬밥 신사가 될 바에야 네. 어? 무당세계 들어오니까 다 좋지는 않더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오면 서로가 친한 줄 알았어 근데 시샘이 더 많은 데가 이런 데야 그래서 나는 혼자 놀아 기도도 혼자 다니고 누구한테 응원할 데도 없어 혼자 그냥 할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더라 나도 너처럼 상처가 많았거든 응? 그래서 막 사람 정 되게 그런다 그래야 되지 그래요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래서 아 이렇구나 이 세상은 더 무섭구나 이 세계는 그러니 이 세계 들어와서 네가 상처 받을 수도 분명히 있어 그러나 니네 할머니, 니네 성수가 너를 지켜줄 거야. 상처 안 받게. 알겠어? 인간 세상에서 네가 더 상처를 받아. 또? 그냥 할머니가 뭐 어디 딴 데 가보니까 할머니가 늘 지켜주고 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늘 지켜주는 사실이야.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네가 끝끝내 무당 안 돼도 지켜주지는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장군님이, 네. 술 먹은 장군님이 네. 너한테 끝끝내 네가 얘기를 안 해도 지켜주지는 않아. 네. 그러면 나도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나였어. 네. 그러나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디라는 말을 하는 거야. 너는 100%야. 사람이 100%가 어디 있겠니? 그치? 네. 응? 그러나 이렇게 말할게 99%가 너는 무당이다. 응? 내가 너를 맞췄다면 너를 맞췄다면 진 거고 너를 못 맞췄다면 아닌 거고 이모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막 놀라는 반응도 없잖아요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 앞에서 나 뭐라 그랬어? 아싸 아싸 밖에서 숨졌지?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어? 응? 웃으면서 춤
훔쳤고 네. 내가 여기 들어 너 들어오기 오기 전에 너를 살포시 안아줬잖아. 네. 그만 울어라. 그만 울자. 했지. 네. 그게 그 뜻이야. 응? 너 선택이 네 목이지만 이건 신의 선택은 네 목이 아니야. 신의 목이야. 우리는 권한이 없어. 네. 야, 눈썹 안 떨어졌냐? 저는 눈썹 안 떨어졌어. 아니, 나.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니? 응. 어디 살아? 부천요. 한 번씩 놀고 싶다 와라.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내 얘기를 놓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알았지? 네. 응. 한 번씩 답답하면은 네. 진짜로 온다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킨다. 내가 좀 아직까지 많이 좀 이제 치료를 난이도 치료를 받고 있어. 네. 그래서 옛날에 매일 산에 갔거든. 근데 네. 난이도 치료 받을 때는 못 갈 때가 좀 있더라고. 내가 막 지치니까. 네. 근데 정말로 네가 한번 보살님과 산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그럼 나 데려갈 자신은 있어. 너는 이미 말문 터졌어. 이미 터져버렸어. 늦었어. 알았지? 네. 말문이 안 터졌다 한들 늦었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너한테 신이 나니까 네 하지만 신 아니라 그랬어. 너는 뿔룩 나왔어. 알아들어? 아. 신이라 그래도 신이라 그러면은 네. 짜증 나고 아니라 그래도 짜증 나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네가 딱 그래. 중간에 서 있어. 그러나 내가 오늘 너 점을 못 본 건 아닐 것이다. 자 그만하자. 네. 뭐 그거? 아,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자 그만해. 그거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프리는 그만하자. 너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프리를 한 거잖아. 좋아서 하는 사람도 진짜 있어. 근데 너는 하프리야. 오케이? 네. 영우 씨 꺼져!